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 트럭이 8.5톤 트럭이 유동규 씨 타고 가던 SM5 승용차를 추돌했는데, 그런데 유동규 씨가 타고 가던 차량은 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이 트럭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 90km, 100km 달리던 트럭에 부딪혔는데, 이 SM5 승용차는 거의 파손이 많이 됐고, 트럭은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선 이 유동규 씨가 타고 있던 SM5, 여기 이제 대리운전을 불러서 타고 갔는데, 여기에 과실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 씨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속,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에서 100km로 달리던 트럭이 받친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그러니까 이 앞차가 지금 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고 트럭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트럭은 원래 1차선으로 달리면 또 안 되는 차량인데. 그래서 유동규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 사고 당시에 나는 죽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사고 안 난 건 천운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자,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이 앞으로 만약에 죽게 되면 그건 자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강한 생활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자, 이게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자살이 아니다, 이런 말은 타살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도 잘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던 차가 추돌로 인해서 뒷차가 트럭이고 앞에 차는 유동규 씨가 타고 있던 SM5인데, 이 SM5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트럭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박은 차가 앞에 차가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관련된 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 경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교통사고 조사관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계와 도로교탄이 함께 의문 없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트럭이 지정차로 3차로를 달리지 않고 1차로로 달린 점, 여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이게 원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어제 사고는 어떻게 났을까? 어제는 유동규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유동규 씨의, 원래 이재명이 재판인데, 어제는 이 정진상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따로 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유동규와 그리고 정진상, 이 양측이 어제 고성을 지르고, 말하자면 거기서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소란이 있어가지고 한때 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규가 과거에 정진상과 관련해서 자, 이 증언을 하니까, 정진상의 변호인이 왜 자꾸 끈끈이 유동규, 정진상을 끌고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왜 말을 끊나, 이렇게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제 사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정진상에 관해서 아직까지 내가 말을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정진상에 관해서 좀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진상에 관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김용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을 때 지금 하고 나니까 김용은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건 등등에서 온갖 건에서 지금 정진상과 유동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진상,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이 어형제가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친숙했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동규 씨는 정진상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증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정진상과 관련해서는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재판 관련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반주로 한 잔을 하고 난 뒤에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저녁 일찍. 그래서 대리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대리 불러고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난 시점이 어제 한 8시 전후가 됩니다. 8시 25분쯤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식사는 빨리 마친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8시 25분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7시, 8시, 지금 8시 전에 이 자리를 파하고, 이동재 씨하고 이 유동규 씨가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리를 불렀는데, 자, 그 식당에 있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식당에. 그 식당에 대리기사 명함에서 불렀는데,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 측에서 어제 사고와 관련해서 이 유재일 이 유튜버, 유재일 씨는 지금 둘 다 의심된다. 즉, 이 대리기사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트럭 기사도 의심이 된다.
CCTV만 볼 게 아니라 대리기사와 트럭기사의 휴대전화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이 휴대전화도 이미 만약에 무슨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게 대포폰을 쓰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우연한 사고치고는, 그런데 이 유동규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김용이 구속되고 앞으로 정진상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정진상에 관련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진상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증언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유동규 씨 측으로서는 몹시 지금 불안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자기가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자살한 게 아니라 자 이게 당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진상과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다가 어제 세탁소에 이재명이 카드를 맡긴 이 법인카드 관련한 세탁소의 주인도 자 멀리 이 익산에서 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갔다가 오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우연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계획되고 기획된 것 아닌가, 아니면 뭔가 신호를 보낼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그 유동규 씨는 지금 뭔가 본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만약에 유동규가 없다면 이재명과 관련된 혐의는 전부 다 입증이 안 되는 게 많다. 전부 다 거기 지금 유동규가 그랬다. 유동규가 그랬다. 이렇게 대장동도 유동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동규와 관련해서 걸려있는 거는 전부 다 유동규가 그랬고 판단했고 유동규 했다. 그런데 유동규가 그게 아니라 다 보고했고 설명하고 했지 않았냐.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유동규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이제 사고의 무게 중심을 유동규 본부장 측 차량, 그러니까 대리기사 쪽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규 측에서는 대리기사도 수상하고, 그리고 트럭기사도 수상하다. 트럭이 거기 90km 제한 속도에 100km로 달려왔는데, 그 트럭이 뒤에서 추돌했고, 앞에 간 차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앞에 차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8시 25분쯤에 대리구선 운전기사가 64세입니다. 대리기사 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와 또 이 트럭기사 61살인데 61세가 운전하는 8.5 트럭이 자, 이 하행선 월담 IC, 서수원 IC 구간에서 추돌했는데, 사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씨의 트럭과 부딪히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트럭이 SM5 좌측 후방을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멈췄고, SM5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중앙 줄에대를 받고 정면으로 받고 정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유동규 씨는 아니 어떻게 앞에 차가 부딪히는데 가해자가 될 수 있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해서 CT 촬영하고 여기 이상 없다 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자, 워낙 이 담도 크고 뭐 이렇게 이 맷집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직접 당하고 보면은 뭔가 굉장히 의혹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이 중앙일보 기자가 만났어. 자,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쑤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고 당시는 죽는구나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이 아니다. 그렇게 어제 만약에 갔다면은 이재명이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게 아주 많은 부분을 합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이재명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경기동부연합도 있고 한청령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국제마피아단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모두 다 의문사라는 겁니다. 의문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냐면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럼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조명현 씨,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조명현 씨도 자,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이 본인이 이 폭로를 하고 나니까 자, 이 백모 씨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과거에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들까지 좀 보자,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유동규 씨도 입을 열기를 자, 이거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자살한 게 아니다 하는 이 말에 지금 유동규 씨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동규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